일본 사람들이 간편하게 즐긴다는 TKG 레시피 다마고 까케 고함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금 밥그릇입니다. 계란 흰자를 분리해서 머랭을 쳐주세요. 저희 집에는 머랭 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TKG를 먹을 때 노른자만 뿌려 먹는 사람도 있대요.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고 머랭친 흰자를 밥 위에 올려주세요. 유치원 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이 달걀 소비량 세계 2위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란을 먹는 것 같아요. 머랭 위에 생 노른자를 올려주시면 TKG 완성이에요. 녹화를 안 하고 비벼버렸어요. 간장 한 숟가락을 뿌려서 이렇게 비벼보았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약간 계란찜에 밥 비벼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계란찜에 밥 비벼먹는 느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끝.